안녕하세요, 풍작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돌계단 그리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요. 정면에서 본 거고, 이건 측면에서 본 계단이잖아요. 우선 우리가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시점은 결국은 눈의 높이예요. 어떤 높이에서 이 계단을 바라보고 있느냐겠죠? 그러면 이 시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1점 소실점이라고 있고, 2점 소실점이라고 있고, 주로 보통 풍경화에서는 이 1점과 2점 소실점을 많이 보여요. 자, 1점 소실점과 2점 소실점에 대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1점 소실점은, 소실점이라는 게 뭘까요? 소실되어 없어지는 점. 끝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보통 이렇게 사람을 졸라맨으로 그려볼게요. 사람이 있는데, 여기 풍경을 보고 있어요. 어떤 풍경을, 자, 눈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그럼 이 눈높이가 시점이라는 거예요. 눈높이. 그쵸? 그러면 이 시점에서 카메라를 갖고 사진을 찰칵 찍어도 이 부분은 눈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높이에서 사진을 찍은 게, 이러한 화면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 지점에 한 점에 이 정도의 눈높이를 갖고 나는 길을 그리겠다 했을 때 여기 나무가 있어요. 똑같은 나무라고 볼게요. 같은 나무. 나무가 똑같이 자랄 수는 없지만 같은 나무라고 볼게요. 그럼 똑같은 가로수를 심었다고 봤을 때이 나무는 이렇게 돼서 계속 이렇게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높이에서 만약에 집이 있어요. 나무가 아니라 똑같은 스타일로 아파트를 지었다고 봤을 때 같은 높이로 아파트를 지면 점점점 없어지죠. 한 점으로 없어지는 점에 대해서 1점 소실점이라고 해요. 사진을 보거나 우리가 풍경을 봤을 때,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떠한 화면에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사진에서, 여기 사진이었다 봅시다. 여기 사진이에요. 우선 이 눈높이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어떠한 수직선이 있고 수평선이 있는 부분에서 방향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방향이. 1점은 수직과 똑바로 내려온 것과 수평으로 나뉘어 있는 부분이 있을 때 1점 소실이 가능해요. 그럼 방향이에요. 요거는 방향. 이 방향으로 가는 부분의 두 선을 쭉 연결을 가잖아요. 이렇게 쭉 연결을 가면은 하나의 점으로 모여요. 짠짠짠짠 이렇게 간다는 거죠. 두 개의 선을 만들어서 보면 여기 모여지는 점이, 요거 부분이 소실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단을 그리는데, 계단을 1점 소실대로, 요건 1점 소실이 되겠죠. 계단을 그려볼게요. 자, 이 사진에서 이 계단을 보고 눈높이를 찾을 때는 방향을 찾아보는 거예요. 네모가 있다고 볼게요. 어떤 네모가 있어요?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갔어요. 이건 평평해요. 그러면 이 높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계단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어진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 사람의 눈높이였어요.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눈높이였다는 거죠. 계단을 그리기 전에 바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단이 경사가 지었어요. 이렇게 경사가 지었어요. 높이.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절벽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얘가 좁아진 만큼 이 거리도 좁아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 소실점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부분에 간 거가 눈높이에 맞춰서 가고, 올라가고, 수평과 수직만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1점 소실은 수평과 수직만이 존재해요. 수직, 수평. 수평과 수직만이 존재한다. 방향성, 보이죠? 수직, 수평, 방향. 소실로 가는 방향. 수직, 수평, 방향. 여기서 얼마큼 나타내 주냐. 계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1점 소실이에요. 이거는 눈높이였죠?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면 할수 있어요. 자, 발 디디는 부분을 여기까지 하고 싶어요. 경사는 이 정도 경사를 해주고 싶어요. 요 정도 각도 한 것처럼 얘도 비슷하게 요 정도 각도로 똑같이 가요. 여기서 올려주세요. 가상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향성을 또 만들어주세요.
자, 요 길이를 애매하면은 이 경사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있죠. 요 경사를 같이 가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은 느낌으로 밑에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옆에 있는 돌멩이들도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얘도 여기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면 이만큼 가서 이만큼 올릴 수 있겠죠. 더 높이 올려주면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울퉁불퉁하게 큰 이렇게 기울어진 돌멩이를 하고 싶어요. 사이사이에 이쪽 부분에 풀들을 넣어줄 거예요. 자, 여기 가상선으로 된 거예요. 완성선을 할 때 꺾어진 부분에서 칸을 먼저 나눠볼게요. 한 이 정도에서 강약선 울퉁불퉁하는 건 나중에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시점을 향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돌멩이 그려주세요. 앞에 있는 것부터. 여기다 맞추지 말고 난 요 정도에다 하고 싶어. 앞에 있는 부분 울퉁불퉁하게 해주고 이 부분에서 소실점을 향해서 가고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소실점을 향해서 방향을 가는 게 중요해요. 점점 작아지겠죠? 이 부분은 풀들이 있어요. 풀의 어두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1점 소실이 아니라 이 부분은 2점 소실이라고 하는데 왜 2점 소실이냐면요. 두 개의 방향이 생겨요. 소실점은 방향성을 보면 돼요. 방향성. 어떠한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사각형이 정면에 있으면 수직과 수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가 측면으로 약간 측면이 됐을 때는 수직만이 존재해요. 똑바로 세워진 부분만이. 방향성이라는 게 이 방향과 옆모습이 지금 풀 때문에 안 보이지만 이쪽 방향이 있어요. 그럼 이 방향성이 한 개, 두 개로 돼 있기 때문에 얘는 2점 소실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점으로 모여요. 얘가 자 이쪽에 다시 그려볼게요. 수직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성의 육면체를 그려볼게요. 이쪽으로 가는 방향의 육면체를 그려볼게요. 그럼 이 두 개의 선이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은 만나는 점이 있어요. 언젠가는. 여기서 만나겠죠? 얘도 언젠가 만나는 점이 있어요. 그럼 이 만나는 점의 높이에서 이 점과 이 점이 만나는 점이 있어요. 여기에. 요것이 눈높이가 돼요. 얘는 눈높이고 이 점은 소실점이에요. 사진을 봤을 때 실제 풍경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쭉 가서 연결했더니 저쪽에 있고 오른쪽 저편에 있고 왼쪽에 저편에 있어요. 그거를 같이 이렇게 만나면 그 높이가 나의 눈높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점 소실 이해한 걸 토대로 계단을 한번 그려볼게요. 방향성을 먼저 찾아볼게요. 그래서 봤더니 이쪽은 이렇게 완만하게 가더라. 저쪽에 있어서 눈높이 이 정도로 그냥 잡아주는 거예요. 저쪽에 있다고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높이를 할게요. 수직만이 존재합니다. 이점 소실은 수직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쪽은 좀 가까이 잡을게요. 이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시점을 찾아서 뒤로 가면서만 좁아지면 돼요. 앞에는 넓고 뒤로 좁아지기만 하면 돼요. 자 얘는 여기 완만하게 비슷하게 넓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좁아지는 느낌으로 하고 이쪽은 얘를 향해서 가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급격해져요. 왼쪽 편의 부분은 이러한 부분에 나는 계단을 이렇게 기울기로 갈 거예요. 이 기울기만큼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얘도 좁아져야 돼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높이를 한 요 정도로만 잡고 싶어요. 눈높이 위치로만 왠지. 그러면 눈높이는 평행한 거예요. 여기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만큼 기울기를 해주고 이 밑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밑에 있는 부분을 뒤에 거는 좀 무시하고 밑에 있는 부분을 똑같이 기울기를 만들어 주세요. 조금 진한 색깔로 할게요. 요건 밑에 있는 부분, 요거는 위에 있는 부분, 여기도 밑에 있는 부분, 앞에 있는 계단을 이렇게 들어 올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판을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에서 소실점을 향해서 이 부분에서 얘를 갖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만났어요. 둘이 만나는 점. 얘도 얘는 이 소실점을 향해서 이렇게 갔죠. 둘이 만나는 점이 있죠. 여기
얘와 얘가 이렇게 만납니다. 얘가 오른쪽에 있는 끝이 소실점을 향 강해서 여기 밑에 있는 선이랑 만났어요. 얘는 이 선과 만났어요. 여기서 올리면 안 되고 주의할 점이 앞에 있는 애가 이 밑에 있는 애로 갔잖아요.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나야 돼요. 응? 이 부분도 디디는 부분이 됐죠? 여튼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다시 수직. 여기서도 수직. 얘를 이어줘요. 자, 이쪽에 디뎌지는 부분. 이 부분에서 또 그냥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소실점을 향해서 얘가 갖고 있는 기울기. 여기서 만나지죠. 얘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만났더니 이 지점에서 만났어요. 여기와 여기. 계단 그리는 게 이해하는 게더 중요해요. 색깔 뭐 칠하는 것보다 계단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도 소실점에 대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계단이 만들어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 두께를, 이거 판을 만든 거고 이 두께를 얼마만큼 더 가느냐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다시 스케치를 해볼게요. 스케치가 중요합니다. 색깔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튼튼한 그림을 균형 있게 그리기 위해서는 원리를 알고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성급하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영상을 보더라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더 중요해요.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보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또 실제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우선 항상 여기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랑 맞는다 그랬죠. 뒤에 있는 선 시작된 거랑 앞에 있는 거랑 맞는 거. 이 부분을 살짝 표시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만난 부분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죠. 그럼 얘가 만난 부분이 이렇게 갔는데 여기까지 만났어요. 여기 뒤에 있는 선이. 얘는 뒤에 있는 선이 여기서 만났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씩 하나씩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워가면서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물감을 칠할 건데요. 이렇게 물감 색깔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여러분들도 색깔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데 물감 색깔이 그림자 기법과 같아요. 구강식강에서 그림자 기법에 나온 색깔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그 그림자 기법 구강, 식강 꼭 보시고 하시면 좀 수월해요. 색깔 만드는 거는. 이게 이제 가장 연한 톤으로, 색깔에서 만든 걸로 해서 연한 톤으로 이 경사를, 이진 부분 있죠. 그냥 무슨 색깔이든, 근데 다 계속 똑같은 거 칠하지 마세요.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변화를 주면서 칠해주세요. 이 부분은 어둡다라고, 딱딱하게. 돌 그리기 했었죠. 딱딱하게, 좀 조그맣긴 한데, 이때 풀이는 부분도, 멀리 있는 애는 연하게. 연필이 갖고 있는 이 명암을 표시해주면요, 얘네들이 서로 섞여져요. 그래서 꼭 표시해주면 좀 좋아요. 만들어진 색깔을 이렇게 저렇게 섞어가면서 해주세요. 톤 만들기죠. 앞쪽으로 오면서는 조금 더 진해져도 되겠죠. 조금 더 진하게. 색깔도 변화 주면서, 섞어가면서 해도 되겠죠. 약간의 중간에 뭐 인디고를 좀더 섞는다든지, 반다크로 섞는다든지, 보통 인디고, 반다크 브라운, 세피아, 프루시안 블루, 바이올렛, 얘네들 갖고 서로 섞어가면서 만들어주면 돼요. 우선 딱딱한 부분들. 그다음에 좀 가느다란 붓으로 그림자 영역 할때 조금 더 농도를 진하게 해서 인디고랑 반다크 브라운 같은 거 섞어가지고요. 좀 진한 애를 갖고 아예 처음부터 구석진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이 모서리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을 미리 그림자 영역을 만들어 주세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번져도 돼요. 구석진 부분들을 가까이 있는 애들 이렇게 진하게 가고 뜸은 가까이
악녀선 한 것처럼 선도 뜨문뜨문 가졌죠. 이 부분들이 다 그림자가 졌을 부분이다. 강하게 그림자가 졌을 부분. 위로 올라가면서는 이 진한 게 여기까지 계속 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건이나 벌레에 휴지 같은 데다가 해서 물기를 빼가지고 하면 여기가 점점 흐려진다고 그랬죠. 약간의 흐리게 해서 흐린 색깔로 그 모서리들을, 톤들도 미리 그려주세요. 너무 진해지면 안 돼요. 여기 좀 테두리로 됐는데 여기 테두리로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그림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네 정도 이쪽에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도, 아 여기 그림자 부분이 여기 굉장히 어두워. 여기 사이가 굉장히 어두워라. 가느다란 붓을 이용하면 좀 편해요. 돌 계단 그리기는 돌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계단의 경사라든지 시점을 이해하는 거 있죠? 얘네들이 마르는 동안 톨에 있는 부분들도 중간 톤부터 그 있는 색깔에다가 올리브 그린이라든지 씹그린 같은 색깔을 만든 거를 물감 색깔, 풀 색깔 만들기도 구강식강에 다 나오죠? 거의 반복적이에요. 색깔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하시면 돼요. 이 어두운 부분에 풀이야 라고, 얘는 돌이고 얘는 풀이죠. 이 중간 밑에 어두운 부분 애들을 다 똑같이 가지는 마세요. 이 부분들에다가 풀 느낌을 해주시면 돼요. 짠짠짠짠짠. 여기서부터 여기 표시 넣어주죠. 뭉쳐지고 작은 애들 터치, 뭉쳐지고 작은 애들 터치, 뒤에 있는 애들은 조금 탁하게도 되겠죠. 물기 빼서 붓을 빠는 게 아니라 걸레 물기만 빼주면 돼요. 이 어두운 부분을 표시해줬다는 거죠. 얘가 마르기 전에 조금 더 프로시안 블루 색깔을 좀 더 섞어가지고 올리브 그린에다가 이 영역에 번지라고 진한 부분에다 좀 넣어주세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다섯 개의 터치가 들어가면 세 개의 터치, 두 개의 터치, 한 개의 터치 들어가면서 조금씩만 있어도 되겠죠. 다섯 개, 세 개, 두 개, 한 번 조금 뒤로 가면서는 진한 색깔들이 좀 적어진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돌 있는 부분에서 약간의 마감을 잘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단계에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여기다 자국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딱딱하게 돌이니까 한 번만 칠해준 부분을 한 번 더 꺾어진 부분, 한 번 더 꺾어진 부분, 물은 이제 조금씩 적어도 되겠죠? 한 번 더 꺾어진 부분, 색깔은 이렇게 저렇게 섞어가면서 변화를 주면서. 지금 물기가 촉촉한 거 보이죠? 물기 촉촉하게 해서 짠! 이렇게 하얀 부분 안 칠해진 영역들을 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이 지금 오른쪽에서 왔죠. 그러면 대체로 왼쪽이 어둡게 해주면 해주면 돼요. 왼쪽 부분들을 어둡게 해준다. 터치를 이렇게 한번 가면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냥 항상 제가 늘 반복해서 얘기하는 얘기지만 한번 간 자리는 다시 건들지 않는다. 녹색이나 올리브 뭐 이런 색깔에다가 브라운에 섞으면 조금 익은 색깔 나온다 그랬죠. 조금 더 진한 애를 만들어주세요. 먼지도 좋으니까 이럴 때 정리, 이 부분 좀 더 진한 애, 여기는 더 진한 애가 더 많고 어두운 부분이 더 많겠죠. 앞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강하게 진한 색깔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두운 단계가 다 있으면 원색적인 색깔들을 그냥 올리브 그대로 써도 되고요. 하나 넣어주세요. 겹쳐 칠해주는 거예요. 많이 안 진해져도 돼요. 그냥 그 위에 물자국만 만들어줘도 돼요. 이렇게 마모가 된 느낌으로 자국들이 생기거든요. 내려오면서 조금씩만 이 꺾여진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 대신 세로로 했다가 바로 가로 하지 말고 약간의 측면, 약간의 사선 이런 느낌으로 터치를 할 때 이렇게 좀 딱딱하게 해주면 되죠. 뒤에 있는 부분들을 메꿔준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반복하면 돼요. 단 마른 부분을 위주로 해주세요. 점차 밝은 부분들도 올라오는 거예요. 반다크 브라운 색깔, 물기가 점점 적어지죠. 이런 사이사이에 이런 사이도 마모가 된 듯하게 조금 더 만들어주는 거죠. 뭔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면을 많이 칠하려고 하기보다 이어있는 부분들이라든지 묘사가 되는 거죠. 덩어리는 처음에 이렇게 어두운 걸 해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리해가면서 대상이 보일 수 있게, 돌의 형체가 보일 수 있게
정리해주면 돼요. 딸 위로 갈수록 멀어지니까 흐려져야겠죠. 이쪽에 있는 애들은 가까이 있어서 선명하게 보이고, 그래서 진하게, 농도를 진하게 해주면 되고요. 뒤에 있는 돌들은, 계단들은 좀 흐리게 멀어지면서, 그러나 흐리지만 그 안에서도 변화는 있어야 돼요. 마모를 계속 시켜주세요. 도면이 부서졌다. 중요한 건 지금 밝은 건 안 만지고 꺾여진 부분과 어두운 부분만 해주고 있어요. 이 그림자 기법이죠, 결국은. 지난 시간에 구강 식강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림자 기법은 참 활용도가 많아요. 돌이 만약에 빨갛다, 빨갛게 칠해주면 돼요. 연필선들이 가급적 안 보이시게 반복해주는 거죠. 면을 한 번 더 이렇게 만들어주면 돌이 마모가 돼요. 그래서 진한 게 아니라 흐려지면서. 물통에 붓을 빠를 이유는 없어요. 그다. 그냥 걸레에서 수분을 빼가면서 색깔 찍어준 거를 갖고 이 색깔 저 색깔 돌아가면서 해주면 돼요. 파란 계열 일리고만 섞은 색깔들을, 프루시엔 블루를 섞은 색깔을, 물이 많이 탄 색깔을 갖고 밝은 톤을 갖고요. 연한 애를 또 넣어주세요. 이 마르는 동안에 풀들도 해줍시다. 이제 풀도 다 말랐으니까 밝은 톤, 약간의 뭐 에메랄드 색깔과 색깔을 섞어서 좀 밝은 색깔을 넣어서 이쪽에 중간 톤을 넣어주세요. 그린펠 같은 색깔, 안 칠해진 부분 영역에서 좀 위에는 밝게. 너무 연두연두하면 푸른 계열을 넣는다고 그랬죠? 파란 색깔 계열을 넣어서 상큼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터카이스 블루 같은 색깔 넣어줘도 돼요. 이런 색깔 없는 분들은 약간의 파란 색깔 녹색 계열을 섞으면 이런 색깔 나와요. 레몬 옐로우, 옐로우 오커, 색깔 색깔을 다운되는 색깔도 넣어주고 익혀주는 거죠. 뒤로 갈수록 흐려지고. 위쪽에, 얼린 위쪽에 넣어줘도 되고요. 그냥 밝은 애들은 많이 칠할 게 없어요. 그냥 위에다가 이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툭툭 얹으세요. 스케치를 자세히 잘하면은 그 위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돼요. 스케치가 조금 비쳐도 상관없어요. 좀 지저분한 게 싫으신 분들은 스케치를 미리 좀 지워놓고 하셔도 되겠죠? 멀리 있는 애들은 단위가 조금 작아지면 좋고, 앞에 있는 애들은 많이 만질수록 이 하얀 부분들을 밝은 색깔로 자꾸 터치를 넣어주세요. 점차점차 밝은 게 올라오는 거죠. 거의 다 됐을 때 이제 조금 더 엣지 주기 위해서 밑에 부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애들만 조금 더 엣지를 주면서 정리를 더 해주세요. 돌 주변 애들을. 이런 부분 어둡죠. 뒤에 있는 애들은 약간 옐로우 오커 색깔이나 올리브톤, 갈색톤 이런 애들을 섞어가지고 좀 죽여주세요. 너무 명도가 밝아지지 않게. 앞쪽에 있는 애들은 명도도 높고 채도도 높아도 돼요. 이쪽 앞쪽 애들은 가급적 좀 산뜻한 색깔들로 넣어주시고 진하고 산뜻해도 돼요. 다시 한번 돌멩이를 마무리 해줘야겠죠. 이런 부분, 하얀 부분들도. 그림이 너무 완벽하게 하기보다 내가 그렸을 때 이 내가 돌이다 라고 생각하고 표현을 했을 때 돌로 나타나게끔만 해주면 돼요. 샘플과 너무 똑같을 필요도 없고요. 정말 중요해. 샘플과 똑같으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이 위에 부분들을 하나도 안 칠했잖아요. 마지막에 다 칠해놓고 슬쩍슬쩍 내가 만들어진 색깔들로 연하게 그냥 입혀주세요. 밝은 톤의 색깔들로 연두빛도 넣어주고 물만 지나가도 돼요. 연필에서 나오는 이 먹 성분이 거의 완성이 됐다 할 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기 앞쪽에 있는 부분에만 고속고속들을 조금 더 묘사를 해주세요. 꺾여진 부분들은 밑에 부분에 뭔가 이렇게 하얀 부분이 남아있다든지 마무리만 해주면 되죠. 좀 또렷또렷하게. 네, 이런 느낌으로 계단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연습해 보시길 강추합니다. 다음은 나무 그리기인데요. 나무 그리기는 그 풍작가 채널에서 펜스체어와 나무 그리기 마스터가 있어요. 펜스체어 나무 그리기 마스터 1편, 2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교재 있으신 분들은 그 펜스체어와 나무 그리기 마스터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여름철 더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